인생도 아는 언니, 살림도 아는 언니들의 내점에 이상실. 자, 여러분 오늘은 내점의 픽템이에요. 내가 먼저 할까? 언니가 먼저 해. 나는 요번에 내가 써본 것 중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 발견했어. 알아봤는데. 뭔데? 언니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책 보는 거. 책 보는 거, 컴퓨터 보는 거. 이제 나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죠? 공책. 그 볼펜. 그다음에 볼펜. 그다음에 또 나 되게 좋아하는 건 이제 스피커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공부할 때 쓰는 거, 일할 때 쓰는 거 관심 있거든. 요번에 배달의 민족의 김봉준 대표가 기부한 돈과 또 우리 그루맘에 있던 기금과 함께 합쳐갖고 그루맘 있잖아. 그 엄마들이 과정을 다 마쳤고 학원 가서 다 오랫동안 배웠어. 근데 우리가 최고종으로 목표로 한 건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돈을 벌면 밖에 안 나가도 그렇지,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컴퓨터나 이런 것까지도 몽땅 다 마련을 해드렸거든. 공부만 가르쳐드린 게 아니야. 뭐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문제는 영상 편집이 어떤 일이냐면 눈이 엄청 아픈 거야. 그렇지.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돼. 맞아. 언니 나도 조금 해봤잖아. 근데 요만큼 편집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에 눈에 눈물 난다. 눈이 빠지게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돼. 눈이 빨갛도록. 근데 한 회사에서 모니터를 김우리한테 그 회사에서 기부를 해주셨어. 근데 우리 60대를 기부를 해주셨어. 우와. 근데 우리 이제 그루맘 카페 사이트에 한 200분 정도 있는데 다 드리진 못하지만 신청하신 분은 이제 거의 드릴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60대를 요번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럼 그 중에 이제 나도 한 대 받아갖고 써본 거야 이거를. 아니. 아까 모니터라고 그랬잖아. 모니터야? 아니면 모니터 위에다가 이렇게 화면 보호기 걸치는 거야? 아니요, 걸치는 게 아니고 모니터 자체가.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너 봐봐라. 여기랑 얘랑 비교해봐. 얘 뭐 거울처럼 비치지? 번쩍이. 그러네, 그러네. 번쩍번쩍 비치지. 그래서 피곤해, 이게 피곤해. 오랫동안 보고 있잖아. 그러면 눈이 엄청 아픈 거야. 아, 언니 요거를 주신 거지? 요거. 그렇지. 이게 아니고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내 노트북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노트북 쓰는 사람들은 노트북이 되게 좋기는 한데 또 뭐가 있냐면 노트북은 있잖아. 이게 낫지 않니? 그래서 일컥하면 여기가 거북목. 근데 이거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거야. 언니 편집할 때 노트북 못 써. 이렇게 되지, 그지? 엄청 힘들어. 이거 써야 돼. 데스크, 힘들어. 이거 모니터 써야 돼.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 이렇게 언뜻언뜻 이거 완전 거울처럼 비치지. 반사돼. 이게 반사되면서 눈이 되게 아픈 거야.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뭐 시력 보호하는 이런 모니터를 처음으로 만들었대네. 그래. 여기 뱅큐라는 데가 제일 좋은 거 첫 번째는 진짜 오래 봐도 하나도 안 피곤해. 안과 갔더니 나보고 휴대폰 많이 보냐고 그러더라고. 휴대폰 엄청 보잖아,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휴대폰에서 그거 알아? 나 청색 빛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거? 너 들어봤어?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잘은 모르지. 근데 그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거래. 그게 눈에 엄청 안 좋대네.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블루라이트가 안 나와. 이 모니터가. 언니 내가 지금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쩍임이 전혀 없어. 번쩍임이 없는데 해상도는 괜찮아. 그래서 약간 이거 화장한 것 봐, 언니. 화장한 볼터치 부분이 얘가 오히려 더 선명한 듯하게 보이거든. 해상도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거 저기 막 불 끄고 봤을 때도 눈이 안 피곤해. 근데 언니 깜깜하게 불 껐을 때도 괜찮아. 지나치게 반사가 심하다, 언니. 그리고 이제 또 그 막 블루라이트. 그러면 이게 수면을 되게 방해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되게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다? 완전 웃긴 거 내가 봐봐. 아, 저희가 되는구나, 언니. 책 저기처럼. 높이 조절. 그래서 왜? 어머, 나 우리 애 너무 사주고 싶다. 서서 일하는 사람. 그래, 그래, 서서 일하는 사람. 그래, 그래. 그리고 은희 약 올린 김에 더위 약 올려야 돼. 나 너무 사주고 싶다. 은희가 흥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은희 언니가 전쟁을 미쳐하고. 컴퓨터 작업하는 애들, 니 딸은 시각 디자인하는 애라 맨날 컴퓨터에 살잖아. 컴퓨터 붙어 살아. 걔는 아주 붙어 살아. 윤서도 인강 듣느냐고 맨날 이거 보고 앉아있어. 하루에 몇 시간은 볼까? 세네 시간. 공부하는 애들 딱이다. 아니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우리 또 왜 열정 대학생들 그래. 맨날 숙제하잖아. 나이 들어서는 진짜 눈 보고 안 하면은 나중에 크게 맞아, 이거 맞아. 뭐 되게 괜찮지 않니?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언니 수면도 엄청 중요하지. 그래서 나 이거 완전 오늘의 나의 괜찮다. 나 오늘 되게 칭찬받은 것 같아. 잘했다. 아니 근데 내가 뭐
직접 사지도 않고 이렇게 그루맘과 함께. 아, 게다가 착한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착한 기업. 착하지. 60대나 아. 강의를 간 거야. 강의를 갔는데 누가 이거를 나한테 선물로 선생님 차 안에서 드시라고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시키게 된. 요거는 그냥 모시 송편이고 요거는 이렇게 왜 그냥 모시 그 뭐라 그래? 개떡이라고 하는 건가? 모시 개떡? 납작한 거. 납작한 거. 한번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리고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딱 녹여서 가져가면은 차 안에서 너무 좋아. 쑥이지? 쑥이야, 쑥. 쑥이 완전 파란 게 들어갔어. 너무 좋아.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쑥의 향이 살아있네. 은이 어때? 아, 쫄깃하고 쑥의 맛있어? 향이 진하고 간이 딱 좋네. 간이 딱 좋아? 맛있지. 야, 이건 더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 이거. 요거랑 아침에 커피 한잔 먹으면.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반 잘라.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성공해? 어, 그러니까. 이거 맛있지? 어머, 속에 뭐 까맣게요, 언니? 까맣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 오늘 언니 왜 이렇게 다 성공이야? 그니까. 얻어 걸렸어? 나 오늘 완전 성공했네, 오늘? 이게 더 맛있어. 뭐가 들어있어서. 이제 얘도 맛있지? 그지? 맛있어. 오늘 담백하니 맛있고. 이름 그린 떡집이라 그랬지 내가 그린 떡집. 맛있지? 그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린 떡집 하면 나와? 장난 영광. 그림이 아니고 그린. 그린. 그린이다야 색이. 언니 나는 반주를 갖고 왔어. 반주. 그래? 팬티. 왜? 내가 팬티를 엄청 많이 지금까지 사봤잖아 언니. 속옷을. 언니도 많이 사봤지. 근데 속옷 성공하기 진짜 힘들잖아 언니. 괜찮아서 주문을 해 인터넷에서 보고. 그러면 너무 배가 쫄려서 배 위에 살이 볼록해. 어떤 건 언니? 그치. 그리고 보정이라고 샀는데, 보정이 어중뛰어. 더 배가 나와. 더 배가 나와. 이게 어중간한 선에서 멈추면. 그치, 언니? 맞아, 맞아. 어느 정도 딱 감싸야 되잖아. 그리고 특히 궁뎅이 선 언니. 그래, 나는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지? U자로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삼각 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알죠? 살이 삐지지, 뒤에서. 자꾸 가운데로 몰리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 아, 나는 삐지는 게 더 싫어, 아주. 삐지는 거 아주. 삐지는 거, 그게 진짜 싫지. 엉덩이 4개 되는 거. 이거 뭐야? 이건데, 이거 한번 빨았어. 한번 빨았어. 깨끗한 건데. 그리고 언니, 여기가 엄청 넓어. 10cm가 훌쩍 넘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것만 10장에 3만 몇천 원이야. 11번가에서. 안 비싸네? 엄청 싸지 않아, 언니? 이름이 폴 마르시아. 근데 정확해야 돼. 폴 마르시아 인견 팬티야. 아, 인견. 모달로 사면 안 돼. 인견 팬티는 여름에 엄청 시원하고 좋겠다. 근데 언니, 내가 이걸 입어보니까 사계절 짱짱해. 아, 그래? 내가 이걸 20개가 있거든, 언니? 아, 너 이거 원래 많이 사 입었던 거구나. 내가 다른 걸 언니 엄청 샀는데 다 실패했어. 한 장에 2만 몇천 원 짜리도 샀는데 실패. 아, 비싼 건 엄청 비싸지. 그 뒤에도. 이 레이스 부분도. 너는 몇 사이즈 샀어? S랑 M 있어? 아, 요거는 언니, 나는 90이 제일 작아. 그래도 이게 보정이 되는 거니까 짱짱하겠지. 얘 5 반이 입으면 약간 딱 맞아. 그러니까 5는 5 사야 되고, 6, 6은 95 사야 돼. 좋네.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언니. 얘는 오늘 다 왜 속옷이야? 속옷만 갖고 왔어. 근데 언니, 유명해. 요즘 사람들이 다 알긴 알아. 그래서 나도 옛날부터 이걸 쭉 샀어. 언니 그거 봉제선 없는 무봉제. 거 무봉제에다가 그리고 또 그 후계 나이 없는 거 그리고 언니 만져봐 이 촉감을 촉감도 좋네. 근데 어깨선이 얇아서 좋고 이게 얇은 거야 무봉제 중에서는. 아, 무봉제는 이런 거 요런 데를 다 이렇게 뭐지 접착을 한 거야. 접착해서 붙인 걸 무봉제. 바느질 선이 하나도 없고 후계 나이 없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기에 뭐 우리 뭐라죠 와이어 이런 거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어 거잖아. 와이어. 그럼 이거 제 끌려 올라가지 않아? 안 올라가 언니. 아, 그래? 안 올라가. 이게 그리고 언니 만져봐봐 안에를 딱 받쳐줘 요 턱이. 이 턱이 여기가 턱이 딱 있어갖고 딱 걸린단 말이지. 가슴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잘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녹화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뭔지는 이제 손으로 만져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턱이 있잖아. 이렇게 턱이. 이건 얼마야 보다야? 이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언니 2만 원 정도. 2만 원 초반대. 너 가격도 괜찮아 언니. 이거 비비안이네. 비비안. 내 돈으로 산 게 내 돈으로. 보자. 비비안 퓨징 브라타. 근데 이 스타일 입을 때 위에서 뒤집어 써야 되지. 아니? 바보? 그럼 어떻게 입어? 이렇게 밑으로도 너무 잘 들어가. 밑으로 집어넣어? 그래 얼마나 편한데. 탄력이 괜찮아? 오! 아,
밑으로 왜? 아니야, 위로는 큰일 나네. 막 그냥 맞아. 이 어깨 부분에서 벌려가고. 아우, 50견 있는 사람 큰일 나. 입지도 못해야. 밑으로 입어야지. 이게 여름에 딱 맞는 티셔츠 입으려면 이런 게 필요해. 어. 좋다. 잘 골랐네.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잖아, 언니. 좋다. 이게 뭐야, 언니? 이거. 내가 요즘 주방 도구에 꽂혀갖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내가 늘 쓰던 이 참퍼가 그래서 그때는 전기로 되는 걸 샀는데 이번에는 내가 수동으로 되는 걸 한번 사봤어. 보면 이게 날이 10개나 돼. 오. 약간 무섭지? 오. 무섭다 야. 이렇게 되고 그냥 이게 그릇이야. 차퍼지 차퍼. 차퍼. 요거를 되게 차퍼치고 크네. 그러네. 용량 되게 그리고 심플해서 언니 식기가 좋네. 식기 그냥 용기 같아. 그걸 그릇. 요것만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야채를 내가 갈아봤는데 너무 잘 갈아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뜨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봤어. 아, 언니 써봤어? 난 이걸 처음 써봐갖고 엄청 신기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야채는 뭐 이제 당연히 갈아지는 거니까 야채는 그치.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얼음을 한번 갈아보려고. 이거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꼭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더라고. 아, 그래. 시끄러워요. 근데 물을 써서 지금 오, 언니 나도 해볼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괜찮지? 야. 열정적으로 한다 보여. 너무 열정적이다. 나 열정 대학생이야. 한번 보자 이거 봐봐.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잘 떨어지네. 이게 아까 얼음에 물이 조금 있었어. 언니 애들 슬러시. 그런 거 있죠. 뭐 환타나 이렇게 애들 잘 먹는 음료수 얼려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갈아주면 괜찮네. 이걸 아이스 커피 해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그러게, 그러게. 그렇죠 언니. 내가 그래서 아이스 커피 갖고 왔잖아. 살짝 넣어봐. 오. 여름에 아이스 커피도 특이하다. 그래, 그냥 얼음 넣는 거보다. 그렇지. 그래, 그래. 그리고 거기에서 요거는 이제 섞는 거 용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날 닦기. 네. 요거는 좋네. 이렇게 됐고, 그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엄청 괜찮은 거를 제가 생각했는데, 요번에 빅은 아주 간단한 복구단추예요. 요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언니 이건 동대문 시장 가서 샀어? 이거는 뭐 한국에서나 너무 많이 파는 거니까. 힙단추. 맞아, 맞아. 요거. 근데 요런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납작해서 좋더라고, 나는. 나는 지금은 쇠로 달았지만, 요거 한번 언니 보여줘. 이렇게 해서 언니? 그렇게. 그걸 왜 하는 건데? 브라를 넣었어, 여기다. 여러분들, 브라 끈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여름에 목이 막, 이거 저 지금 되게 많이 파졌잖아요. 이거 조금만 움직이면 브라 끈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움직임이 있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흉구단추만 하나 사고, 이런 끈. 아무거나 고무줄도 괜찮고, 이런 끈도 괜찮고. 그래서 걸어 놓으라는 얘기지. 해서, 고기만 딱딱 꼬매주면 돼요. 늘상 이것 때문에 신경 쓰였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유용하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갖고 온 게 거품기인데 써봤지? 언니 내가 줬지? 아 너무 좋지. 써봤지? 너무 너도 좋아. 이거 써봤지? 매일 쓰니? 나는 저는 이거를 매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 보여드리면 보여줘. 물 조금. 조금 한 1cm 미만.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일반 클렌징 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그냥 클렌징 젤 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봐봐. 밟고 거품을 이렇게 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 거품 진짜 잘 난다 이거. 이거를 하고 나면은 뭔가 느끼는 게 찌꺼기 비누 찌꺼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화장이 싹 닦였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게 왜냐면 언니 클렌징 폼을 쓸 때 거품의 질에 따라서 세정력이 바뀌거든. 그래서 거품의 질이 좋아야지 세정력이 더 강력해. 봐봐, 끊어봐. 이렇게 쫀쫀해. 우와. 언니 크림 만들었다. 생크림 같아. 생크림 만들었다. 손으로 살짝 떠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세정력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원래 이런 때문에. 식으로 거품이 나오게 해서 파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쵸. 그런 걸 만들어 쓰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클렌징 젤. 이거를 한번 쓰시고 나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는 절대 얼굴에 묻히게 안 돼요. 맞아. 한번 쓰고 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 한번 써보세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뭐. 세안 거품기? 그냥 거품기 한번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싸더라고 언니. 2,000원, 3,000원 뭐 맞아, 그 정도. 맞아. 아, 그래? 자, 그럼 오늘은 뭐 아휴, 야, 좋은 제품 많이 나왔다. 근데
오늘은 나의 픽이 성공을 거둔 것 같아. 네, 박수! 처음이야, 처음. 근데 이게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다 얻어걸린 거야. 하나는 강의 가서 누가 선물로 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먹었고 하나는 또 저 모니터는 벤큐 모니터는 뭐야 그루마 선물, 엄마들 선물. 기부해 주시면서 그루마 엄마들 기부해 주시면서 또 나도 하나 써보시라 줬더니 그렇게 고맙네. 그치? 그러네. 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윤서가 너무 오랫동안 모니터 보는데 맞아. 좋은 정보도 귀하더라고, 좋더라고. 자, 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내장의 빅템 보여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더 알뜰하게 현명하게 잘 쓰고 살자고요, 우리.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내장의 이상실. 자, 여러분 8월의 세잠의 픽 잘 보셨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벤큐 시력보호 모니터입니다. 처음에 우리 그루맘 엄마들한테 이 벤큐 회사에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 대 보내줬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정말 눈에 좋은 거예요. 눈이 시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협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세 대를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벤큐 모니터 세 대를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공부하시거나 모니터 보시면서 아, 좀 더 눈이 시력보호가 되는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 사연이건 여러분 아이들이건 부모님이건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벤큐 모니터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자매는요, 저희가 직접 써보고 좋은 제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온 저를 반성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이런 인생의 여정 중에 김미경 캠퍼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더욱 성장하는 소피소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